안녕하세요. 김동범의 낚시랑 24번째 이야기. 네 번째. 벌써 24번째. 갑자기 오늘은 이게 확 향기가 돌아요. 향기가? 제 옆에서 아리따운 이 또 아가씨가 또 미모의 아가씨가 왔는데 잠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주입니다. 저를 또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또 근 1년 만에 이렇게 낚시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나 고향에 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아요. 아, 그래도 한때는 송어 낚시로 날리던 분인데. 송어 낚시도 그렇지만 뭐 낚시 여신이라고 해야 될까나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좀 낚시를 같이 못하게 돼서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열심히 해보려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김동범의 낚시 사랑과 평생 쭉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오늘 일일 MC로 나왔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아, 맞나. 여기가 어디죠? 양주에 위치한 기산낚시공원. 그쵸, 기산낚시공원이죠. 저도 한번 와봤었는데 너무 좋아. 네, 그리고 이곳이, 오늘 누구까지 와요? 정말 좋은 게 사계절을 다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사계절을? 얼음이 녹고 나면 붕어. 붕어. 여름에는 또 향어, 잉어, 애기, 뱃스. 뱃스. 그리고 오늘은? 오늘 개장했죠? 송어. 우리도 이제 송어 손맛 보러 가야죠. 송어 오늘 손맛 봐야 되는데. 그죠? 오늘 개장해가지고 송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 지금 어마어마한데. 네. 사장님이 인심이 좋으셔가지고 트랙으로 갖다 넣어 그냥 팍팍. 그러면 우리 빨리 송어 낚으러 가시죠. 가시죠. 예. 오늘 동범 씨와 지우 씨가 찾아온 이곳은 경기도 양주에 위치해 서울에서 가깝고 7수의 깨끗한 계곡수가 유입되고 있어 물이 맑고 수면적이 약 4만 5천 평으로 넓으며 수심은 3m에서 5m로 깊어 개어들의 당찬 손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송어 축제를 운영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송어를 낚으며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엄청난 방류량으로 조사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곳에 송어 시즌이 돌아왔다고 해서 송어의 손맛을 느끼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10분 거리엔 실내 바다낚시터까지 마련되어 있어 바다낚시를 즐기고 싶으신 조사님들도 서울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곳. 다양한 어종과 엄청난 손맛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얼른 겨울 낚시하러 떠나볼까요? 오늘 개장일인 만큼 제가 많이 오셨거든요, 손님분들이. 그래서 방향을 벗고 일일 MC 신고식 톡톡히 하는 지유씨. 장난 아니구나. 송어 방류에 나섰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송어 다 방류할 테니까 오늘 많이 잡아가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야. 근데 이거 진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나만 해? 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송어님 가세요. 이게 많이 많이 부려 많이 낚고 그러니까 시원하게 방류해야 돼. 우와. 방류가 끝나기 무섭게 조사님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데요. 역시나 곳곳에서 올라오는 송어들. 지우 씨도 조사님들 사이에서 열심히 낚시를 합니다.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 우리 김 사장님 어디 가셨대? 어디 가셨대?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낚시하고 있는데. 겨울 날씨. 네? 여기가 정말 운치가 좋은 것 같아요. 눈까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꼭 이 송어 낚시를 가면 눈이 와요. 이 눈 오는 날 이렇게 낚시하는 기분. 이때 동범 씨에게 찾아온 송어. 드디어 첫 송어 했다. 봤죠? 나 이런 사람이야. 제가 금방 송어 방류하고 이 송어한테 제가 주먹을 걸었죠. 나에게 오라. 송어 왔구나. 연타. 송어. 연달아 올라오는 바로. 송어. 동범 씨 두 번째 송어 획득. 두 번째 송어. 이게 무지개 빛깔이 싹 나죠. 이 송어의 이게 아름다운 자세. 오늘 그냥 갈 수는 없다. 두 마리 하고 되겠어? 두 마리 낚아줘야지. 나는 목표 못해도 오랜만에 낚였으니까 세 마리 정도로 양보해서. 세 마리? 과하지 않아? 두 마리 정도? 한 마리로 하지, 한 마리? 세 마리. 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은 송어 낚시를 할 때는 파워베이트를 사용은 잘 안 한대요. 왜냐면 너무 잘 잡히니까. 근데 여기서는 판매까지 해요. 좀 초보자들을 위해 손맛을 볼 수 있도록 파워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치? 원래는 잘 나오는데. 아까 전에 내가 방류해줘서 애들이 화났나봐. 저도 파워베이트를 껴서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큰 것 같아. 아니겠지? 아. 나한테 왜 이래. 옆에 송어 있어요. 구경해주세요. 저기 송어예요. 저도 알거든요? 저도 알거든요? 송어 뭔지 알거든요? 오늘 못 잡아요. 어떡하지? 면이 안 산다, 면이. 아, 진짜. 지우 씨는 주변 조사님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마리 잡으셨어요? 예, 한 다섯 마리 정도 잡았어요. 다섯 마리 한번 볼 수 있어요? 예. 대박. 여기가 다른 곳하고 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요? 뭐 일단 뭐 물도 깨끗하고. 그쵸? 경치도 좋고. 경치도 좋고. 예. 그리고 또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송어 낚시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릴링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심층 같은 게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뭐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잡으셨어요? 조금 잡았습니다. 아, 몇 마리 정도? 글쎄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대박. 아이디 좋죠. 오늘 몇 시에 오셨어요? 여기 한 8시 좀 넘어서. 오늘 계속은 꾸준히 잡으신 거구나. 아, 그럼요. 사장님 좀 잡았어요? 아유, 나야 뭐 프로지. 세 마리. 나는 잡을 수 있었어. 잡을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느라고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못 잡은 것 같아요. 아, 나 그래. 바다 낚시가 좀 맞는 것 같아. 바다 낚시? 내가 또 준비를 했죠. 이게 양주에서 바다 낚시를 할 수 있는 곳. 양주에서 바다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있다니까. 어디? 양주. 양주? 여기? 그렇지. 거짓말. 기산 낚시대에서 한 5분, 10분 정도만 가면 딱 하니 바다 낚시다. 바다가? 바다가 있어요. 거짓말하잖아. 왜 이래? 나한테 왜 그래? 모르시는구나. 기산 낚시대에서 가족과 함께 송어 즐기다가 빵가루도 있잖아요? 네. 빵가루가 있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족들 손 잡고 와도 되게 낚시하기 좋아. 심심하다. 회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한 10분, 15분 거리에 바다 낚시터가 딱 있어.
여기서 바다 오죠. 랍스타, 광어, 우럭. 가야지 그럼. 빨리 가시죠 이제. 그러면 양주의 바다 낚시. 양주의 바다 낚시하러 지금 바로? 그렇지. 실내 낚시터로 이동하기 전 점심 식사를 하려고 지유 씨와 동범 씨는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가 지상 낙원인가요? 여기가 지상 낙원이죠. 이곳에서 방류하는 랍스타, 우럭, 놈, 빛깔 좋은 송어까지 그리고 전복회까지 다 모였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종들이 바닷속에 다 랍스타도 낚였어요. 있다고요? 랍스타 이 정도면 뭐 지우 씨 얼굴 가리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큰 랍스터가 저 안에 있다고요? 대형 랍스터부터 해서 방류를 계속 하니까 우리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젓가락으로 먹으면 의미가 없다. 솔직히. 그치? 어때? 죄송한데 저 랍스터를 처음 먹어봐가지고 이 맛에 진짜 낚시 방송 하잖아요 제가. 뭐야? 맛도 나, 맛도.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서 그래. 맛있게 차려줬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자, 맛있게 식사하시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 이곳은 어딜까요?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이곳이 설마 실내 낚시터? 저는 오늘 실내 낚시터에 온 게 사실은 두 번째예요. 그리고 낚시터 낚시는 당연히 처음 해봤고 전에는 우럭 낚시를 했었는데 여기랑은 좀 분위기가 완전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은 우럭 낚시터 지난번에 갔을 때는 좀 밝은 조명이었다면 여기는 되게 조용하고 분위기가 너무 괜찮아요. 조명까지 이렇게 해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잔잔하게 음악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색 즐기면서 바다 낚시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바다 낚시하면 되게 액션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평화로운데 바다 고기가 나온다? 이런 좀 생소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일단은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몇 마리 정도? 이게 한 대인데 20마리. 드디어 방류 시간이 왔습니다. 와, 사이즈 보셨죠? 어마어마해요. 제 얼굴 가려지나? 집게만 두개면 안 보일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랍스타 지금부터 방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오전에 또 방류하는데 오전 타이밍은 보지를 못했어요. 오후에 지금 잠깐 방류하자마자 바로 선보가 나는 게 랍스타 낚시입니다. 지금부터 방류하자마자 이 랍스타는 제가 꼭 잡을게요. 제일 큰 놈으로. 기대하세요. 오후 1차 랍스터 방류가 시작되었네요. 방류가 끝나기 무섭게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랍스터들! 왔구나! 김범 씨에게 낚인 대왕 랍스터! 제가 왔습니다. 대형 랍스터!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이 안 돼! 아까 제가 이 랍스터를 방류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틀림없이 나한테 올 거라고. 절대 얘네들은 먹이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어다니면서 낚싯줄에 걸리거나 하늘에 걸려서 나오는데 얘네들이 걸리면 계속 이렇게 찌가 속으로 쭉 들어가는 그런 입질이기 때문에 반대로 침질을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걸려서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찌가 뭐 들어간다 나온다가 아니라 얘네들은 걸리면 그냥 찌가 쭉 빨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침질을 하게 되면 이런 대형급 랍스터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오늘 채비한 건 목줄 보셨죠? 보통 긴 게 아니라 한 25cm에서 30cm. 보통은 조금 길게 한다면서요. 그렇죠. 일반 뭐 우럭이나 돔 다른 어종 낚시를 할 때는 목줄 길이는 한 60, 70을 주는데 랍스타는 25에서 30cm. 좀 짧게 짧아야. 네. 공돌이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이 줄만 움직여서 다리가 걸리면 침질에서 낚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벽 쪽으로 붙여서 기다리면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벽 쪽으로 납쳤다가 방류하고 나서 얘네들 키워서 벽이 마주치면 벽을 타고 돌기 때문에 벽 쪽으로 붙여서 하시면 더 좋은 조과 낼 수 있습니다. 주변 조사님들에게도 속속 올라오는 랍스터들. 와! 동범씨! 두 번째 랍스터! 오, 오늘 동범씨의 날이네요! 두 번째 랍스터! 오왔구나! 오셨죠? 네? 이게 바로 영국 낚시대 랍스터입니다. 얼마 쉽지 않아? 되게? 어? 그러면서 말이 안 나와. 그치? 되게 쉽다니까. 프로도 인정해주세요. 아, 인정해드릴게요. 뭐, 저 이제 갈래요, 이제 퇴근. 아, 안 돼. 나 아직 안 됐어. 피디님 퇴근해도 되죠? 이 정도면? 어? 네. 최고의 성과 아닌가? 대형 수다만 두 마리. 예. 네. 낚고 싶지 않아? 낚고 싶죠. 내가 잘 낚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어? 그때 가서 끊어놔봐. 춤이요? 무슨 춤? 시청자를 위한, 어? 시청자를 위한 춤? 아, 뭔데요? 비법 일단 한번 살짝 들어보고. 아, 그래요? 어떡하지? 춤 한번 갈까요? 피디님, 자막 깔아주세요. 쫙! 전공 살려서 댄스 스포츠 한번 출게요. 오케이. 랍스터 4개 우라. 4개 우라. 4개 우라 하는 거야? 4개 우라. 아, 빨리 알려주세요, 이제. 나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아 물론 진짜 빠트려버린다 진짜.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아 나 빨리 알려주세요. 나 성어도 오늘 못 낚아가지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야. 뭐든 잡아가야 되겠어. 이래서는 억울해서 나는 못 끝낼 것 같아. 안 그러면 내가 뭐 고정해야지 뭐 잡을 때까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쵸? 이게 바닷고기들은 배신을 안 해요. 열심히 하면 한 덩어리 꼭 나온다. 기호 씨도 열심히? 아, 어? 나왔다. 나왔다 말 그거 났다? 다른 호동이 한판 없다. 랍스터들은 끊임없이 나오는데 지우씨는 언제쯤 랍스터를 만날까요? 다음번엔 제게 오겠죠? 파이팅! 드디어 지우씨에게 찾아온 랍스터! 예. 아 근데 뭔가 석 시원하지 않지만 너무 기분은 좋네요. 오케이. 근데 이제 아까 방류한 만큼 랍스터 거의 다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좋네요. 근데 조금 사이즈는 작지만 힘이 엄청 화났어. 야. 짜잔. 근데 이거 감을 때 작았는데 아까 말한 바위 감는 느낌이었거든요? 아까 컸잖아. 얼마나 손맛이 좋았을까? 아 그거 느껴보고 싶은데. 짠! 오후 두 번째 방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랍스터 외에도 다양한 어종을 방류하네요. 제가 4번탕에서 랍스터 대형 두 마리 낚고 나서 이거 지금 3번에 오방류가 시작을 했어요. 잠동 우럭. 그래서 이번에는 랍스터가 아닌 잠동 우럭을 낚기 위해서 바로 역한 3번 탕에 왔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잠돔하고 우럭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잠돔 우럭 멋지게 한 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네. 지우 씨에게 또다시 찾아온 랍스터. 와우. 지우 씨도 랍스터 두 마리 획득. 축하해요. 좋았습니다. 야, 딱 예쁘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 아니요, 두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 예. 몇 시에 오셨어요? 4시요. 4시? 예. 지금 시간이 5시 조금 넘었거든요. 그럼 네. 한 시간 만에 두 마리 잡으면 장원하신 건데, 오늘? 운 좋게 잡힌 거죠. 사이즈는 어땠어요, 오늘? 작은 거요. 아, 좀 네. 작았어요. 대어를 낚으셔야 되는데, 아직 조금 더 시간 있으니까 네. 열심히 하셔야 할 거 많이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언제 오셨어요, 오늘? 오늘 아침 오전 9시에 왔습니다. 오전 9시에 네.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 조과가 좀 어떠세요? 조과는 뭐 그렇게 좋다고는 못하고, 그냥 손맛은 봤습니다. 아, 손맛 보셨어요? 예. 오늘 그럼 어떤 어종 잡으셨어요? 우럭 두 마리랑 송어 한 마리. 송어 한 마리. 예. 요즘 하우스 낚시는 보통 붕어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바다 실내 낚시터가 생겨가지고. 네. 저희 같은 이제 매니아들은 참 좋죠. 오늘 랍스터를 꼭 잡아가셔야겠네요. 예, 꼭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우리 저기 보고 예. 랍스터를 꼭 잡자는 의미로 예. 랍스터 앙 해주시면 되세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랍스터 앙. 오늘 저희 조가입니다. 와, 양손 가득. 네, 오늘 김 사장님이 대어 두 마리를 이렇게 낚으시고 저는 저 닮은 귀엽고 깜찍한 이렇게 두 마리 작지만 예쁜 두 마리를 낚아서 저희가 이렇게 네 마리를 낚았습니다. 장수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박수! 박수! 참 잘했어요. 빠바바바바바. 그진 한 시간에 한 마리 꼴로. 와, 이 정도도 가면 대박 아닐까요? 아침부터 저희들이 와서 낚시를 했으면 아마 저희는 열 마리 낚았겠죠. 그렇죠. 열 마리 이상 낚았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송아지 말고 일러였어. 그러니까. 근데 송어도 나름 재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송어의 손맛. 못 봐서 저는 좀 아쉽지만 다음번에 또 보러 나오죠. 양주에 오면 송어 낚시도 하고 바다 낚시도 하고 일석이조.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다음에는 네. 집에서 파티를 하지 마요. 한번 모시고 나오세요. 모시고 이쪽으로? 그렇지. 모시고 오셔서 그쵸. 이곳에서 낚시 딱 해서 낚도 요리 먹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완전 좋죠. 아까 전에 음식 최고. 맛있었어. 와, 저희들 이곳 랍스터 대박 조항. 이제 가야죠. 네, 이제 가야죠. 먹으러. 먹으러 생각할 게 없어. 먹어보니. 빨리 먹으러 저희들도 가야 되니까 네. 쉬시는 날 주말 다들 좀 잡고 놀러 오세요. 예. 우리 랍스터. 힘 봐봐. 장난 아니야. 열심히 했죠? 완전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두 마리 이렇게 잡고 가죠. 이게 열심히 하니까 그 보답을 이렇게 먹고 항상 네. 이제 촬영 끝나고 이게 또 먹는 재미. 우와. 이게 살찌는 소리가 들려나. 내일 옷 사러 가야겠어.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전에 진짜 많이 먹었는데 또 주시니까 먹어야죠. 저녁은 시원하게 데쳐오니까 빨리 드시고 이제 이것도 가야죠. 저녁이니까 카메라 꺼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